나는 배우이자 라디오 DJ. 나는 코미디언이자 고양이 집사 일명 코미디언. 나는 81년생 닭띠. 나는 93년생 닭띠. 아이고. 나는 천만 명이 넘는 청취자를 보유하고 싶은 DJ. 나는 1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너튜버. 공감대가 있을까 싶은 두 사람이 만나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비공감 댓글. 아침봉 수요일 코너 비공감 댓글 시작했고요. 본업은 코미디언인데 고양이 집사로 더 잘 알려진 분입니다. 송하빈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보는 라디오라서요. 제가 카메라 보고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공중파 라디오 처음 와서 긴장하고 있는 송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공중파 네네. 라디오는 처음이시라고 했는데 네네. 와, 송하빈 씨를 환영하는 문자가 정말 많아요. 제가 몇 개만 소개해드릴게요. 0894님이 꺅, 송하빈 씨 첨지 아버님 고양이들에게 무시당하며 키워내시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구독자가 급격하게 늘어서 뿌듯한 처음부터 하빈바라기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앞으로 100만을 넘어 1000만까지 쭉쭉쭉 가세요. 윤자연님, 오늘 천지 춘봉이 나온다고요? 너무 기대돼요. 아, 죄송합니다. 애들은 아니, 나올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송하빈 씨 말고 송하빈 씨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들을 기대하셨던 네. 분들이. 아, 애들은 페이가 안 맞아가지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섭외하기에는 첨지랑 춘봉이는 너무 비싸더라고요. 네. 이동아님도 어머, 하빈님 그렇게 성공하고 싶다더니 아침봉에도 나오시고 성공하셨네요. 네. 진짜 성공한 기분 들어요. 진짜 아, 애들 덕분에. 아니 근데 말씀하신 대로 라디오는 첫 출연인데. 네네네. 하빈 씨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긴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 수 있거든요. 한번 본인 PR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자 지금 고양이랑 코미디를 하고 있는 코미디언 송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 네네. 저 이게 정말 재밌는 것 같은데 하빈 씨가 네네. 개인 채널이 있으시잖아요. 네, 개인 채널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가 이제 구독자가 10만 명이 조금 넘고 맞습니다. 근데 반려묘인 춘봉 첨지의 채널의 구독자는 70만 명이 넘더라고요. 네, 이게 그게 주객에게 전도된 느낌인데 고양이들이 이렇게 큰 사랑을 받게 될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아, 저희는 진짜 이 정도까지 될 줄은 진짜 몰랐어요. 애들이 귀여운 건 알고 있었지만은 네. 아, 이렇게 빨리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다고? 얼마 만에 지금 이 구독자가 된 거죠? 저희가 지금 6개월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1월 1일부터 1일 컨텐츠를 시작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는 라디오를 통해서는 춘봉 첨짐이 첨지의 모습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너무 귀여워. 구독자가 70만 명이 넘는 정말 귀엽긴 하네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네네. 이 두 쌍이 진짜 잘 어울리네요. 아, 그래요? 네, 정말 잘 어울리네요. 케미가 잘 맞아요. 예, 그래 보이네요. 애들이 지금 저를 째려보고 있는 게 아빠 네. 잘하고 와라, 사고치지 마라라고 째려보고 있는 것 같아서. 아, 그러네요. 굉장히 가끔 제 아이들에게도서도 이런 눈빛을 아, 보일 보이나요? 때가 있고. 네, 그럼요. 이게 뭐랄까요, 보호자에 대한 약간 그 신뢰감이 떨어질 때. 너가 내 보호자지만 약간 지금 걱정되는데 라는 느낌이 들 때 저런 눈빛을 쏴주더라고요. 어제 잘 때도 계속 베개 옆에서 저를 네. 토닥토닥 건드려주더라고. 잘하고 오라고. 아, 라디오가 축구니까. 처음이니까. 네. 아, 그럼 위로가 애들아, 되죠? 너무 위로됐어요. 쟤들한테 어제 걱정을 말했거든요. 아빠 내일 라디오 나가는데 어떡하냐 얘들아. 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서 이제 소개 멘트를 하면서 조금 놀래기도 했지만 네네. 하빈 씨랑 제가 띠동갑입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빈 씨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아이유 박보검 씨와 동갑이세요. 네. 근데 40대로 본다고 합니다. 네. 억울하진 않으세요? 저 너무 억울해요. 어떤 점이 제일 억울해요? 제가 봤을 때는 얼굴보다는 제가 좀 키가 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풍채가 맞아요. 남다르세요. 제가 네. 키가 187이기 때문에 키가 크다 보니까 저를 좀 높게 보시는 네.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 얼굴은 딱 봐도 그게 비슷해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네네. 제가 모니터 화면으로 저희 네네. 이제 보는 라디오 화면이 나오는데 아. 느낌은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라기보다는 저희 앞서 한 새벽 7시 8시쯤에 하는 네. 네. 정치 라디오 있거든요.
오늘 뉴스 들으셨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코미디언이 아니라 뭔가 그 정치쇼 같은데 나올 법한 어떤 평론가 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정말로 이게 지금 필터를 제 거 좀 제 거 다른 거 씌운 건가요? 제 건 생짜 필터인가요? 아닙니다. 이런...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카메라가 맞나요 지금? 네. 이게 지금 네, 제 피부는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고. 네. 저는 이거 SBS의 음모라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금용환님께서 민속촌의 최대 선배 송하빈님 요즘은 안 달리시죠? 그러니까 아 민속촌에서 아르바이트 하셨던 분이셨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민속촌 이게 어떤 알바 하신 거죠? 민속촌 벨티 컨텐츠라고 네. 관람객이 오셔서 배를 누르고 나가면은 저희가 잡으러 가는 컨텐츠를 했었는데 아 약간 네. 런닝맨 바로 맞아요, 시작인 맞아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런닝맨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조금 인기가 좋았었어요. 그때 유튜브가 18년도에 뭐 올렸다면 조회수 100만씩 나오고 이러니까 그때 조금 얼굴 조금 알렸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민속촌 내에서 이제 거기 오시는 분들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서 했던 진행했던 프로그램. 아 근데 진짜 힘들긴 했겠네요. 아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 뛰니까 살도 무지하게 빠졌겠네요. 그때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원래 민속촌이 시급이 굉장히 높기로 유명하지 않나요? 맞아요. 저 할 때만 해도 평균 시급보다는 조금 더 많이 줬어요. 아 그래요? 더 많이 주고 더 재밌게 일을 하니까 완전 행복했거든요. 아, 그래도 시간은 좀 빨리 갔겠네요. 아 진짜 빨리 갔어요. 아, 아 너무 이한나님이 대한민국 4대 빈이에요. 원빈, 현빈, 김우빈, 송하빈. 아, 네 어떠세요? 이거는 저를 먹이려고 제가 SNS 다시 못 오게 하려는 이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이거에 동의합니다. 4대비 그리고 저는 앞으로 송하빈님이 지금 이한나님의 이 멘트를 적극적으로 개인 채널에서도 나는 앞으로 4대빈이다 맞습니다. 그런 컨텐츠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빈, 현빈, 우빈, 하빈. 이거 확실히 라임이 정말 쩍쩍 붙네요. 원빈, 그리고 현빈, 뭔가 우빈, 하빈. 세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하빈 씨가 제일 어려요. 여기서 제가 빈 4세대는 4세대. 네, 마지막. 네. 마지막 빈. 세대. 좋네요. 마지막 빈. 아, 여기 힐링 코너인가요? 아주 힐링 코너입니다. 저희. 네, 하빈 씨와 출생 세대 직업도 다릅니다. 여러분이 보내 주신 사소한 논쟁과 갈등 사항을 이렇게 다른 저희가 저희 생각대로 공감해 드릴게요. 의견을 자유롭게 마음껏 보내 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 마스크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숙님께서 수영 강사도 하시지 않았어요? 완전 만능이라고 하는데 수영 강사도 하셨나요? 수영 강사도 했었고 알바로. 네. 아 그래서 그 북 캐릭터의 맞습니다. 하빈 쌤이 실제 경험에서 나온 건가요? 실제 경험에서 나온 건데 네. 거기 제가 제 캐릭터에서는 제가 좀 플러팅하는 컨셉을 했었거든요. 네네. 우리 회원님들 네. 긴장하지 마요. 준비 고 이런 느낌으로 했었는데 실제로 혹시 수영하실 때도 그랬나요? 실제로는 절대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죠. 아마 일을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근데 지금 동작까지 해주셨는데 꼭 그 동작까지 같이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맛이 살아요. 그죠? 수영복은 꼭 삼각 쇼상각 그것도 완전 쇼스로 완전 쇼스로 그 약간 사이즈 한 사이즈 작게 입어도 될까요? 저는 그럴 때 약간 한 사이즈 좀 작게 입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어떨까요? 아 그러면은 네. 브라질리안 왁싱을 한다는 조건 하에 전제 하에 네. 한 사이즈 작게 주시면 됩니다. 컬러는 어떤 게 좋을까요? 저는 컬러는 무조건 수영장에서는 블랙 뭐 무채색 이런 건 안 되고 무조건 네. 화려한 색 형광색 아~ 빨간색 그 약간 그 초록 형광 우리가 맞습니다 알고 맞습니다 거기에 한 치수 작은 걸로 해서 저만 해도 핫핑크를 입었거든요. 하, 좋네요. 딱 자신감이에요. 네. 자신감. 아 근데 오히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캐릭터 그런 수영 강사라면은 네네. 살짝 배가 나와주는 것도 엄청 섹시하겠네요. 배가 안 나오면은 실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실력 배가 나와줘야 아 저 사람 진짜 찐이다 배울 게 많다 그죠? 얻어갈 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약간 열심히 보이기 위해서 이 물안경 자국이 눈에 살짝 남아 있어도 그러니까 배에는 수영복 자국이 있고 눈에는 물안경 자국이 있고 여기서 살짝 디테일 들어가면은 네. 수영 강사들은 이렇게 눈보다 여기 이마에 더 마치 부항 자국처럼 맞습니다. 네, 안경 쓰는 날이 별로 없거든요. 그죠. 정작 수영 강사 하시는 분들은 네. 안경 쓸 일이 없잖아요. 가끔 시범 보일 때나 잠깐 더 껴주는 거지. 아니 그러면 혹시 네네. 또 다른 구상하는
북 캐릭터가 있을까요? 아, 제가 최근에 준비했던 캐릭터였는데 지금 이제 8월 달에 파리 올림픽이 진행되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높이뛰기 선수 우상혁 선수 그를 따라하기 위해서 자상혁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이 얘기 듣고 지금 빵 터진 게 본인은 있죠. 아마 아실 거예요. 비슷한 느낌이 있죠. 있으시네요. 있습니다. 그 머리를 따라한 것입니다. 원래는. 저는 그렇다면 역시나 그때도 사실 높이뛰기를 하려면 그분들의 운동복 자체가 굉장히 헐렁하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핏한 운동복을 당연하죠. 입고 높이뛰기를 젖꼭지가 톡 튀어나오는 나시티를 네. 준비하고 다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네. 이 언더월드가 잘 되고 흐름이 좋아서 네. 아, 지금 내 캐릭터 잠깐 멈추고 네. 고양이들에게 집중을 하자. 아 근데 그 캐릭터를 하시긴 하실 거죠? 강을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최근에 우상혁 선수가 네. 머리를 삭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따라할 수가 없다. 진짜 그것까지 밀면은 비주얼이 너무 폭력적일 것 같아서. 아 그러면은 선수분이 머리를 조금 기를 때까지. 네, 제가 오늘 말하겠습니다. 우상혁 선수 좀 머리 좀 길러주세요. 아 전에 머리 진짜 이뻤거든요. 지금 비슷했습니다. 지금 머리와. 지금 너무 똑같이 따라한 건데 제가 아. 미용실 가서 똑같이 보여주고 자른 머리예요. 이렇게 잘라주세요라고 한 건데 지금 반사가 너무 심합니다. 네, 이게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그러신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아 연말에 정말 좋은 소식이 있으시네요. 오. 맞습니다. 결혼 예정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네. 아니 고양이들도 여자친구분이 먼저 데려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여자친구. 이 첫 만남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첫 만남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여자친구가 오빠 애들이 잠깐 아픈데 내가 잠깐 와서 돌봐주면 안 될까 데려와서 그래 나 잠깐만 데려봐 주자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오래 있을 줄 몰랐거든요. 저 고양이를 무서워했어요.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뭔가 반려묘를 키워야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네, 여자친구의 작전. 아, 그러면 지금 이 컨텐츠를 찍어 주실 때 웃음소리가 들리는 그 여성분의 목소리는 네. 이제 아내가 되실. 맞습니다. 예비 와이프입니다. 아, 정말 깨가 쏟아지던데. 아, 지금도 뭐 입가에서 정말 웃음이 만개하네요. 듣고 있어?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라디오에서 한 번 더 해주세요. 아 그렇게 하다 말면 좀 그렇잖아요. 한 번 더 더. 나 많이 좋아한다. 저는 그 무엇보다 약간 그 쩝쩝거리는 느낌이 너무 좋네요. 이거는 정말 아내 되실 분만 느껴지는 그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네. 걸 좋아해줘요. 아 정말. 아 정말 핑크핑크합니다. 아 저희가 이쯤에서 하빈 씨의 추천곡을 하나 들어볼 건데요. 원래는 다나카 님몰케 씨의 잘자요 아가씨를 추천해 주셨는데 이게 SBS 심의 부적합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아쉽네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래서 또 다른 추천곡을 받았는데 다비치의 사고 쳤어요 라는 노래를 보내주셨어요. 이 곡을 추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이제 고양이 두 마리가 암컷인데 저희는 고양이에게 다비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거기에다 고양이들은 항상 사고를 쳐요. 아~ 그래서 다비치의 사고 쳤어요를 잘 골라봤습니다. 아~ 그렇게 연결해서 연결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다비치처럼 잘 돼서 조금 더 금전적으로 많은 이익을 네 저희 애들은 전 곧 조만간 지방 행사 다 돌 거라 생각하거든요. 고양이 두 마리 데리고 네 하빈 씨의 추천곡입니다. 다비치의 사고 쳤어요 듣고 올게요. 새로운 하루가 now started 모두 어디론가 각자의 걸음을 걷지 아름다운 이 아침 yeah 별일 없는 보통의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수요일 4부 시작됐어요. 코미디언 송하빈 씨와 비공감 댓글 이제 함께 할 건데요. 결혼 유무, 출생 나이도 다른 저와 송하빈 씨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소한 논쟁과 갈등 상황 각자의 생각대로 공감해 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는 마스크팩 보내드릴게요.
아, 서연서님께서 송하빈님 첨지 추병에 인지도면 사고 쳐도 됩니다. 대신 모든 사고는 송하빈님이 수습하세요.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네, 네. 신예준님이 뭐야 송하빈님 결혼한 거 아니었어요? 왜 애 둘 아빠로 알고 있지? 진짜 많은 아, 이런 분들이, 소문이 있나 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그냥 유부남으로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왜 이런 소문이 난 거죠? 비주얼이 제가 봤을 때는 네. 애 둘 있는 느낌이 있나 봐요 진짜로. 아 그래요? 진짜 총각 느낌이 없나요? 근데 없나요? 제가 오히려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네네. 처음 봤을 땐 저도 약간 어? 약간 제 또래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애 땜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랑 박보검 씨랑 아이유랑 동갑인 느낌이 네. 이제 나실 거예요. 이제 진짜. 예, 그래서 그 30대 초반의 어떤 풋풋한 느낌이 맞습니다. 많이 납니다. 완전 새내기고. 네, 약간 지금 저 우유 냄새도 나요. 네, 오늘 뭐 의상도 하얀색이고 맞습니다. 우유 그 자체예요 지금. 좀 젊어 보이려고 이렇게 일부러 입고 왔습니다. 네, 오늘 거의 뭐 우유 냄새도 약간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가까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비공감 댓글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사연 들으시면서 의견 있으시면은 함께 나눠주세요. 아, 손전님이 웃을 때 입술 잡는 거 너무 귀엽다. 잇몸 다 보일까봐 입술 잡는 거 봐. 그런 아, 건가요? 걸렸네요. 입술을 가리는 게 아니라 입술 잡는다라고 했어요. 여기 댓글이 진짜 다들 아침봉은 확실히 귀여움 속에 팩트를 확실히 조져버리는 느낌이 있네요. 네, 그래서 저는 새로 발견한 건데 그래서 네네. 제가 봤을 때 하빈님 입술이 엄청 포인트거든요. 맞습니다. 그 입이. 그래서 이전에 저희가 광고 이제 음악 듣고 올 때 네. 여자친구분한테 그 멘트를 보냈잖아요. 맞아요. 그때 쩝쩝거렸잖아요. 맞아요. 왜 그랬는지 알겠더라고요. 굉장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쩝쩝 한번 해주세요. 재밌게 네. 들으세요. 쩝쩝 ASMR을 라디오에서 하기 쉽지 않은데 네 저희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하빈님께서 읽어주십시오. 네, 모니터에 있는 사연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중2 딸이 뷰티 너튜브를 되겠다고 난리입니다. 저도 너튜브를 재밌게 보고 있지만 솔직히 컨텐츠 만들고 영상 찍고 편집하고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딸이 진로를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완강하네요. 하빈님이 너튜브라고 하니까 자문을 좀 구하고 싶어요. 네, 7292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추천합니다. 하는 거 유튜브 하는 거, 아, 너튜브 하는 거. 왜 그러죠? 이게 좀 진짜 너무 재밌는 직업 같거든요. 이 너튜브 속에서 많은 직업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 직업을 찾아볼 수도 있고 빨리 경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무엇보다도 시작했을 때 조회수가 안 나와도 끝까지 할 수 있는 멘탈이라면은. 뭐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겠네요. 이게 지금 뭐 워낙 너튜브 개인 채널이 유행이다 보니까 유행을 보고 즉흥적으로 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조회수와 상관없이 내가 너무 하고 싶다. 맞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있다면 시켜야 된다. 끈기가 있다라면 열정이 있다라면. 근데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만약에 좋아한다면은 시켜보는 것도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해보면 쉽지 않거든요. 쉬운 게 아닙니다, 진짜 저. 왜냐면 이거를 너무 쉽게 접하다 보니까 그냥 카메라 사서 그냥 뭐 이렇게 뚝딱뚝딱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따님이 막상 해 보면은 맞습니다. 어느 순간 나 다른 거 할래라고 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아, 나 이거 해도 되나 안 돼서 안 해야 될까 느끼실 거예요. 느끼실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회수가 안 나왔을 때 그. 공허왕. 그걸 버티는 것도 내가 봤을 때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먼저 70만 너튜버로서 선배로서 네. 이야기를 하자면은 네. 정말 거기 무서운 곳입니다. 악플이 어떻게 얼굴에 저런 피부가 다 있죠. 아 그런 악플을 답니까? 그런 악플도 있고 네. 정말 제가 기억에 남았던 악플은 피부를 돈가스 망치로 때렸나요라는 댓글. 아 진짜 그 악플은 나쁘네요. 저는 악플은 생각 안 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요? 저는 상처 안 받았어요. 아 너무 재밌어서 그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댓글 저희 댓글 보시면은 다 네. 놀리는 게 거의 50%예요. 아 제가 한때 한창 활동했을 때 그런 뭔가 외모에 관련된 악플은 또 저도 빠지지 않거든요. 아, 예. 네, 근데 제가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게 너무 심한 거예요. 심했나요? 네, 왜냐하면 또 이제 직업 특성상 연기는 뭔가 잘생긴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사람들한테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너무 이제 자책도 심하고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찾기로 했어요. 어떻게 찾죠?
그게 엄마를 봤어요. 근데 저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원망을 했죠. 근데 외할머니 사진을 보여주는데 똑같더라고요. 이 내 탓이 아니잖아요. 이 내 탓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 받아들이셨구나. 아, 아 이거는 내 탓이 아니다. 이건 어쩔 수 없다. 네. 하빈 씨는 혹시 부모님 중에 어떤 분을? 저는 정말로 아빠랑 엄마 반반 섞였거든요. 저는 아빠 친구 쪽에 가면은 너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는 말 듣고 엄마 친구 쪽 가면은 넌 진짜 엄마랑 똑같이 생겼다는 말 많이 들었어요. 아 반반씩? 네. 근데 하간이 살짝 엄마 쪽. 아 저도. 아 진짜. 아 이 하간이 그렇죠? 엄마 쪽 유전자가 오나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그런 적도 있거든요. 왜 엄마를 만났냐고. 아니 저희 아버지 정말 뭐라 그럴까. 정말 미남이셨거든요. 아, 진짜. 어, 네. 저도 그러면은 다행인 게 제가 네. 만약에 자식을 낳으면은 제 와이프는 입이 안 나왔거든요. 네. 그럼 다행이네요. 근데 그건 또 그런 변수는. 아, 제발. 네.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9987님이 와이프가 원피스 입어볼 테니 어울리는지 솔직히 말해달라 해서 예쁜데? 라고 했더니 거짓말하지 말라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좀 작나? 하니까 또 화를 내네요. 솔직히 말해도 혼나고 거짓말해도 혼나고 어떤 대답이 정답일까요? 아 너무 속상하다. 만약에 저희가 이제 몰입을 해봅시다. 네네 가보겠습니다. 하빈님이 이제 결혼하실 분이 원피스를 입었어요. 어떤 네. 옷을 입었어요? 네네. 솔직히 말해달라고 하면서 보여줬어요. 뭐라고 하실 건가요? 저는 이거 정답이 있었습니다. 어떤 저는 거죠? 저는 아예 그냥 확 과장으로 가버려요. 어떻게? 뭐야? 한소희야? 뭐야? 제니 왔네? 완전 제니인 줄? 근데 여자친구분이 화를 내요. 다른 여자 생각하는 거야? 나를 보면서? 뭔 소리야? 자기가 훨씬 이쁘지. 근데 왜 다른 여자 이름을 언급해? 아니 난 그 사람보다 자기가 훨씬 이쁘니까 더 세게 말한 거야. 훨씬 이뻐. 난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고백으로 난 안 받아줘. 절대 아니야. 아닌데 방금 한소희야? 제니야? 그렇게 얘기했잖아. 아니 난 한소희 같은 스타일이 정말 원하지 않아. 난 자기처럼 이렇게 귀엽고 이쁘고 웃음소리 좋은 사람이 난 너무 좋아. 그래? 응 진짜로. 근데 난 옷이 어떠냐고 물어본 건데? 아니 옷을 이 옷을 한소희 제니가 입어도 자기처럼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다니까. 자기처럼 완전 이렇게 귀엽게 그럼 왜 한소희 제니라고 그런 거냐고. 미안해 진짜로. 나 진짜 몰랐어. 이제 이길 수가 없어 이렇게 화내면은. 이럴 때는 무조건 의문 부호가 붙으면 안 돼요. 아, 어떻게 해야 되죠? 예쁘다. 아, 그냥. 와 진짜 예쁘다. 진짜 잘 어울린다. 그러면서 붙여야죠. 디테일한 부분. 나는 이 원피스 만약에 꽃무늬다. 난 사실 이런 꽃무늬가 어울릴지 당신 자기가 이 원피스를 샀을 때 이 꽃무늬가 어울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와 너무 찰떡이다. 그리고 이렇게 쇄골이 다 보이는 게 너무 좋고 역시 당신은 다 훤히 드러나야 돼. 와 너무 예쁘다. 어? 이러면서 뭔가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부추겨야죠. 이제 구두는 뭐 신을 거야. 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합을 짜는 거죠. 즐겁게. 이런 게 필요하죠. 오랜만에 배웠습니다. 진짜 네. 뭔가 차분하게 쓰읍 들어가서 네. 팍 쪼아오는 느낌. 의문이 붙으면 안 돼요. 와. 바로. 네. 해보겠습니다. 네. 아, 자기 완전 진짜 괜찮은데요? 근데 마이애미님께서 네네. 봐봐요. 어차피 혼날 거면 솔직히 말하세요라고 했어.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어떡할까? 하빈님이 봤는데 아 너무 안 어울려. 네.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하실래요? 저는 솔직히 진짜로 안 어울린다고 말하고 싶은데 못하거든요. 그래요? 정말 여자친구가 옷을 몇 개 샀는데 네. 진짜 안 어울리긴 해요. 그래요? 저랑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지금 하실래요? 그거 한번 해 진짜로. 쩝쩝 진짜, 한번 해주세요. 진짜 그거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 그럼 됐네요. 네, 네 됐습니다. 다음 사연은 하빈님께서 읽어주세요. 가보겠습니다. 언니가 전에 사귄 남자친구의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요. 남자친구가 다시 돌려달라는데 정이 많이 들어 싫대요. 제 생각엔 고양이 키우면 계속 전 남친 생각날 것 같거든요.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아 1804님의 사연인데 와 난감하네요. 지금 첨지춘봉이도 성이 다르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춘봉이의 성은 네. 박춘봉이고 네. 첨지는 김첨지거든요. 왜죠? 애들 아빠가 달랐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 물어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제가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랑과 전쟁으로 가나요? 그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네. 다 제가 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 품어서 네. 애들 이름을 바꿨습니다. 송박충봉, 송김천지로. 아, 쉽지 않은데요. 네, 제가 안고 가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은데요. 그거 안는 거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은데요. 정말 사랑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아, 정말 마음으로 나오셨군요. 정말 사랑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 1804님의 이 사연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 그 생각을 더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하면은 잊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남자친구한테 다시 돌려줘야 된다? 네, 맞습니다. 아, 원래 주인에게?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정말 그 다시 새로운 사랑을 넣어줌으로써, 주입을 함으로써 잊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만약에 그 전 남친이 딱히 뭐 고양이를 키울 때 뭔가 굉장히 잘 케어를 하고 주인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다한 사람이라면 네.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 뭐 고양이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저도 아무리 애들한테 사랑을 많이 줘도 네. 여자친구가 데려온 아이고 하다 보니까 네. 여자친구한테 더 많이 애교를 부리고 할 때마다 저도 조금 속상한가요? 속상하죠. 아. 내가 이렇게 많이 사랑해줬는데 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아빠가 친아빠가 아니라고 해도. 저 그러면 오늘 이제 네. 나오셨으니까 사실 첨지 춘봉이도 이 방송을 들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듣고 첨지 춘봉이한테도 저희가 얘기 한번 할까요? 저희는 그러니까 제 방송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고양이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먼저 첨지 춘봉이한테 음성 편지로 살짝 먼저 운을 띄워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운을 띄워드리면 그 다음에 이제 하빈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고양이 언어로 하고요. 네네. 하빈 씨는 제 언어를 받아서 사람의 언어로. 아, 고양이 언어가 있나요? 아, 네, 있습니다. 아,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음악 띄워주세요. 시작하시죠, 하빈 씨. 네. 아, 띠동갑 형님께서 너무 잘 봤습니다. 준봉이 참지. 행복해. 아빠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사랑 많이 주고 행복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준봉아, 잘 때 아빠 얼굴에 발 올리지 마. 진짜로 가끔씩 냄새 날 때도 있어. 얼도 좀 씻고. 참지, 아빠한테 똥꼬 그만 보여줘. 진짜 아빠 너무 힘들어. 너 냄새 안 나는 줄 알지? 냄새 진짜 좀 나. 한국랑 좀 많이 짤 줄 알아. 건강하고 우리 계속 행복하자. 야옹 야옹. 근데 네. 어떤 저의 마음이 전해진 것 같아요. 왜냐면 고강민님께서 나 왜 눈물 날 것 같냐. 아, 저도 이거 공감하고. 네, 아, 저 정말 거의 그 똥꼬 얘기할 때는 정말 그 심정 알거든요. 가가지고 가끔 짜줘야 될 때 있거든요. 아, 근데 사실 그거는 보통 사랑이 아니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찐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병원 갔을 때 미용할 때 맡기시는 분도 꽤 있거든요. 아, 이게 진짜 짜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 정말 아, 이거는 뭐 거의 감사합니다. 제가 그 우리 아이들 똥기저귀 갈 때와 비슷한 네. 그 느낌인가요? 다르죠? 아, 어쩌면 그거보다 더 셀 것 같기도 한데요. 아, 왜냐면 짜주진 않거든요. 아, 아기들. 네. 저는 지금 고양이 키우는 게 나중에 네. 애 키우는 거 연습한다라는 생각도 네. 들긴 하거든요. 아, 충분합니다. 충분합니까? 네. 아, 그러면 김효진님 사연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님이 여름에 이 비공감 논쟁 꼭 하게 되는데 쩌죽뜨샤 아시나요? 저는 쪄죽어도 뜨거운 물로 샤워파인데 남편은 너무 더우면 냉수 샤워라고 합니다. 전 절대 한여름에도 몸에 찬물을 못 대겠어요. 두 분은 어떤 파신가요? 저도 쪄죽뜨샤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추운 걸 정말 싫어하고 근데 무엇보다 저한테 샤워 개념은 사우나 힐링 느낌이 좀 있어서 네. 그때 몸을 씻는 게 아니라 영혼을 네. 씻는다는 생각으로 상쾌하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찬물로 씻어버리면 기분이 안 좋아요. 오, 차가워 하면서 닭살 돋고 하는 게 기분이 유쾌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때 그 냉수로 샤워를 해야 건강에 좋다고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찬물이 오면 근육이 경직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담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네. 다시는 절대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그때 한창 저도 네. 들은 얘기 있어서 네. 남자의 그 힘을 위해서 네, 중요 부위는 네. 찬물로 네. 해주는 게 좋다라고 들어서. 아 그러면 혹시 다 뜨거운 물로 하는데 하빈님은? 네, 저는 굳이 필요 없습니다. 워낙 힘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아침에 이게 들을 말씀은 아니지만은 잘하도록 네. 하고 가겠습니다. 아 진짜 힘이 좋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빈님이 진짜 대단한 게 사실 뭐 저희가 심야 방송이면은 지금 같은 멘트는 너무 할 수 있지만 지금 아직 오전 10시 47분이면 점심을 먹기 전이거든요. 근데 하체 관련된 그런 얘기를 네. 제 마지막 SBS에 와주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목동 SBS는 다시 못 올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죠. 근데 새로운 팁이긴 하네요. 네. 마지막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하지만 어떤 힘을 위해서는 찬물로 살짝 살짝 네. 아. 그 수화기 쭉 느낌으로. 아. 그 약간 침 같은 거네요. 침. 네. 침 같은 거네요. 네. 그렇군요. 양지아 님이 저는 뼛속까지 F인데 구남친은 T라 늘 제가 얘기하면 결론만 말해 봐. 뭘 원하는지 이런 식이에요. FF를 만나는 게 좋을까요? 갑자기 고민을. 네. 아.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저는 T거든요. 네. 내 여자친구도 T가 아니라 F였어요. 아오. 근데 저를 만나면서 T가 됐습니다. 아오. T가 되고 저한테 말했던 게 오빠 F보다 T가 더 살기 편한 것 같아. 아. 공감 안 해주고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전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아오. 저희는 뭘 얘기 대화할 때도 딱 결론적으로 막 딱 얘기 끝나고. 아오. 뭐 눈물 포인트 그런 것도 없이 끝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마도 여자친구분이 이제 하빈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죠? 인정해 주시는 걸 거예요. 네. 아 여기 진짜 힐링 코너다. 아, 네, 진짜. 아마 하빈님 티가 됐다라기보다는 네 여자친구분께서 저희가 한 몸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양자님께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T F 뭐 E 뭐 이런 거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럼 F면 무슨 상관이고 T면 무슨 상관이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김효진님 쩌죽드샤를 하시되 마무리 만약에 남성분이라면 네. 마무리는 찬물로 찬물로 살짝 하셔야 네. 건강에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시다면 쩌죽드샤로 왜냐하면 담에 걸릴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광고 듣고 와서요 송하빈 씨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까지 듣고 왔고요. 전수란님께서 하빈님 정말 웃겨요. 춘봉 첨지 오늘 추루 몇 개? 오늘 몇 개? 오늘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네. 오늘 두 개 쏘겠습니다. 아유, 네. 정다은님이 춘봉 첨지 1일 2 영상 부탁드려요. 아, 저도 정말 그러고 싶은데 네. 이게 고양이랑 케미가 아, 매일 나오는 게 아니어서. 아, 그죠. 원래 동물과 아기는 촬영하기 정말 힘듭니다. 맞아요. 네, 박금숙님이 크크크. 오늘 두 분 케미 역대급이에요. 계속 같이 하시면 안 될까요? 고정 가자. 아, 저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아니 진짜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시간이 후딱 갔어요. 너무 빨리 가버렸어요. 네, 진짜 와 너무 빨리 갔습니다. 이제 인사 나눌 시간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청취자들에게 우리 봉구레들에게 끝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저의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인 라디오 방송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전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아침 10시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아니, 너무 좋았습니다. 아마 감사합니다. 우리 봉구레들도 많이 좋았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오늘 제가 재밌었다면은 네. 제가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공연도 한번 보러 와주시고 네, 전국 투어도 돌고 있기 때문에 네. 공연도 한번 봐주시고 저희 춘봉이 첨지 많이 많이 이뻐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뵐 수 있도록 하고요. 끝곡으로는 체리필터의 낭만고양이 듣고 저는 내일 목요일에도 보는 라디오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Hello, hello, hello.